솔리드웍스 캠 2019에서는 터닝에 대해서도 TBM,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을 지원합니다. 공차 기반 기계 가공을 실행하면 솔리드웍스 MBDS 정의한 PMI 정보를 토대로 이미 정의된 회사 표준대로 공차에 따라 가공 방법을 자동으로 정의합니다. 다음과 같이 외곽과 홈 피처에 대해서 황삭, 정삭 가공 방법으로 정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공 방법을 변경해 보기 위해 공차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두개 치수에 대해서 기존의 플러스 마이너스 대칭 공차 값을 서로 다르게 변경하여 플러스 공차와 마이너스 공차를 합산했을 때 총합이 마이너스가 되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시 TBM을 실행하여 보면 언더사이즈 전략이 황삭, 두번 정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출을 완료하고 기존의 가공 방법을 다시 확인해 보면 황삭, 두번 정삭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리드웍스 캠은 솔리드웍스 MBDS 정의한 PMI를 토대로 기계 가공 방법을 정의할 수 있고, 만약 PMI의 공차값이 변경되면 이미 정의된 회사의 가공 표준에 맞춰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줍니다. 이제 솔리드웍스부터 솔리드웍스 캠까지 데이터가 끊김없이 연결되어 디자인 투 매뉴팩처링 솔루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